반갑습니다. 이온수문학관 상조 작가 오경숙입니다. 오늘 저는 이온수 선생님이 남긴 유품 중에서 올해 노래 숲속나라 출판기지 매집을 통해 1950년대 문화를 엿보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운수 선생님은 우리 민족이 가장 널리 불리고 익숙한 노래 고향의 봄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네, 노래말을 쓴 작가이자 어린이들을 위한 많은 작품을 남긴 한국 아동문학계의 금옥이십니다. 네, 고향 후의 봄 외에도 많은 동시와 동화, 소년소설, 아동극 비평에 이르도록 천편에 넘는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소개할 올해 노래 숲속나라 출판기념회집은 출판기념회를 가졌을 당시에 그날 오셨던 분들에게 받았던 일종의 방명록입니다. 먼저 올해 노래 숲속나라를 잠시 소개하면 숲속나라는 이운수 선생의 첫 산문으로 장편 동화를 썼던 것입니다. 어린이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그린 판타지 동화입니다. 그리고 5월의 노래는 이운수 선생의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소년소설로 일제강점기에 이운수 선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권이 1954년과 1955년 연달아 나오면서 같이 모아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표지를 살펴보면 5월의 노래 숲속나라 출판기념회첩 크게 써있고 그 다음에 1955년 2월 12일 유목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목탄으로 쓴 것이라서 정말 희미하고 오래된 방명록입니다. 그러면 유목장이 어디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목장은 1950년대 서울의 명동에 있었던 다방이었습니다. 1950년대 서울 명동은 대한민국의 문화촌이었습니다. 문화의 중심지 명동에는 다방과 값싼 막걸리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문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명동의 선술집이나 다방을 순례하면서 꿈과 낭만을 불태웠고 그곳에서 신문사, 잡지사 기자들을 만나 일을 얻거나 원고를 주기도 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 자리세를 대신하던 때라 다방이 예술인들의 사랑방, 아지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방에서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이루어지던 때라 이운수 선생도 유목장이란 다방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유목장 위에 많은 다방에서 출판기념회나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숲속나라 5월의 노래 출판기념회 특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노래 김용환이라고 써있고 두 명의 아이가 손잡고 노래하는 모습을 예쁘게 그려놓았는데요. 김용환 선생은 코주부 만화가로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 1세대 만화가로 한국 만화의 기틀을 다진 선구자이십니다. 다음, 김용환 만화가를 비롯해서 만화 영화 홍길동을 감독했던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동은 화백의 재미있는 만화 한 컷을 보게 됩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번개돌이는 신동은 화백이 소년 세계에 연재했던 장편 만화 주인공 이름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의 백영수 화백의 그림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백영수 화백은 이중섭, 김한기와 더불어서 한국 최초 추상미술의 그룹이라고 할수 있는 신사실파 동인으로 우리나라 미술계의 거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유명한 분의 그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놀랍기만 합니다. 백영수 화백은 그 당시에 어린이 잡지에 표지만 하나 삽화를 그렸는데 이운수 선생님과는 아마 그 인연으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노래 힘차게 부르자는 글과 그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래에 강춘환이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강춘환 하백은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시를 도안했던 작가입니다. 강춘환 하백은 재신부 우편도안 실장을 맡게 되었고 크리스마스 시 이외에 많은 기념 우표를 디자인했던 작가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학인들이 참석해서 글을 남겼는데요. 아동문학 활동을 같이 했던 강소천 선생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소천 선생님은 꿈을 찍는 사진관을 비롯해 동시와 동화를 썼던 작가입니다. 그 외에 이종기, 장수철, 모효원, 박경종 비롯한 많은 아동문학가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명태라는 가곡으로 유명한 양명문 시인의 글도 남겨져 있고요. 심재현 소설가 그리고 가곡 가고파 몽연화를 작곡했던 김동진 작가의 글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용호, 송영호, 한용희 같은 방송 작가들의 악보도 그려놓고 축하글도 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당대 예술계를 대표할 만한 많은 분들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출판기념 횟집을 보면서 이혼수 선생이 1950년대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혼수 선생은 어린 시절부터 해방 이전까지는 창원과 함안에서 지내다가 해방 이후에 서울로 올라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방문 출판사 편집국장으로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대구로 피난해 살았는데 그곳에서 어린이들이 읽을 거리가 필요하다고 순수 아동문학 잡지인 소년세계를 펴냅니다. 그때 소년세계 주간을 맡아서 교류했던 화가와 문인들, 예술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954년 처음으로 한국 아동문학회가 창립되고 당시 부회장을 맡아서 아동문학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화가와 아동문학가, 방송 관계자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가들이 참석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 출판기념회라 사진이 있을 법도 한데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고 유일하게 이 기념회첩만 출판기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판기념회첩은 당시 출판기념회의 아동문학가뿐만 아니라 당대 예술계를 대표할 만한 많은 분들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날의 친필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또 당시 이혼수 선생님의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어떤 예술인들과 주로 교류했는지, 예술계의 위상이 어땠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수 선생의 오래의 노래와 숲속나라 출판기념회첩을 들여다보면서 그 당시 출판기념회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1950년대는 예술가들의 해방의 설렘과 한국전쟁의 상처로 가난했지만 인증이 남아있었고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들이었지만 명동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유목장이라는 다방에서 열린 이혼수 선생의 출판기념회첩을 통해 시간여행을 떠나 문화예술의 글이 명동을 다녀온 기분이 듭니다. 이 한글의 출판기념회첩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문화예술을 어떻게 공유하고 즐겼는지를 가름하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